천일 가다 붙인 유미. 명절 음식의 빛나는 조연. 각종 나물과 무침 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아내고. 알타리. 우와. 이 집만의 깊은 맛이 담긴 알타리 무김치도 드디어 개시. 여기 안쪽에서. 밥이 왜 이렇게 빨리 됐지? 잘못 넣어졌나? 이건 아예 그냥 두 가지 버전. 뭘 잘못 눌렀을까요, 제가? 아예 안 익었네. 그쵸. 네. 떠놓고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차라리 이거를 네.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밥 새로 하고 숭늉을 누룽지를 새로 할까요? 위기를 누룽지의 기회로 바꿔 순발력을 뽐내는 유민. 설 익은 밥을 꾹꾹 눌러 펼쳐본다. 안 계속 그래. 당황하실 수만. 지금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고. 그러게 말이에요. 제 평생 처음이에요. 다시 요리를 이어가는 어머님과 유민. 팔팔 끓는 물에 우동사리를 푹 삶아 찬물에 시원하게 헹궈 그릇에 담고 파릇파릇한 새싹과 새우, 파프리카 토핑으로 술을 놓아 근사한 샐러드로 탄생. 뽀얀 순두부가 온몸을 내던지며 순두부찌개로 거듭나는 동안 갈비가 너무 예뻐서 다 풀어졌어. 나 갈비찜. 갈비찜. 쪽갈비 있으면 돼, 이거. 유민의 상상 속 갈비찜이 눈앞에 나타났다. 완전 진수성찬이다.